충남을 가장 잘 아는 뉴스,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N번방 등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충남 등 지역 교사도 최소한 4명이 가입해 영상을 전송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충남과 인천, 강원 등에서 교사 4명이 N번방과 박사방 등에 가입해 아동 성착취물 등을 받은 혐의로 수사당국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충남 지역 고등학교, 특수학교 교사 등 정교사 3명과 인천 지역 초등학교에 근무하던 기간제 교사 1명으로 모두 담임교사를 맡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교사 3명은 수사 개시 통보 후 직위 해제됐으며 기간제 교사 1명은 통보에 앞서 퇴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격리시설에 도시락을 납품하면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를 하지 않은 업체 2곳이 적발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국내산 수입산 고기를 사용한다고 표시하고서 실제 불고기 요리에 수입산만 사용한 업체 한 곳과 아예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업체 한 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미표시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각 지자체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태안군 소식 준비했는데요. 태안군이 신해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광개토 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안군 박상현 도로팀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태안군청 도로팀장 박상현입니다. 네, 먼저 광개토 대사업, 도로망 확충을 통해서 주변 지역과의 지리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네, 더 잘 사는 내일, 새로운 태안으로의 비상을 위한 지역 발전의 초석을 다지고자 광개토 대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태안 이원 서산 대산 연육교 건설, 태안 고속도로 건설, 고남 창기 도로 건설 공사, 원청 사거리 교차로 개선 사업, 태안 기업 도시 연결도로 개설, 근흥 두야 신진도 4차선 확포장 공사, 삭선 원북간 지방도 603호 확포장 공사 등 7가지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런 광개토 대사업을 통해서 어떤 효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태안군은 천혜의 관광 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및 도로망이 확충되지 않아 지역 발전에 큰 저해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서해안권 문화관광 물류 기반의 교통망 확충을 위한 태안이원 서산대산 연육교 건설은 수도권으로의 진입을 위한 고속도로의 접근성을 현재 약 87분에서 30분대로 약 1시간 단축함으로써 수도권 1,000만 인구의 태안 방문 시간을 단축시킬 뿐 아니라 지역 간 단절 해소와 접근성이 향상되어 낙후 지역 개발 촉진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태안군은 충남 15개 시군 중 고속도로가 없는 유일한 군으로 고속도로와의 접근성 향상 및 주변 인접 시군과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 태안 서산공항 서해안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태안 고속도로 건설은 매우 절실하며 태안의 고속도로가 연결된다면 지역 주민의 삶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속도로 건설과 같은 도로망 확충은 국책 사업이 많은 만큼 충남도나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어떤 계획 갖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금년 2020년 1월에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우리 군 광개토 대사업의 역전 사업인 태안이원 서산대산 연육교 건설과 근흥 두야 신진도 4차선 확포장 공사가 반영되었습니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일괄 예비 타당성 검토를 추진 중으로 사업이 확정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방문, 건의 및 충청남도
도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연차별 계획 수립 및 중장기 계획 반영 등 사전 절차 수행을 위해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광개토 대사업 통해서 고속도로 건설 추진하고 있는데, 이 밖에도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거라고 들었습니다. 이 내용도 소개를 해 주시죠. 네, 도로의 기능 유지와 교통 안전 및 도로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제공을 위해 군도 14개 노선 121.7km, 농어촌 도로 194개 노선 233.5km에 대하여 포장 면의 균열 치마, 융기, 포트홀, 맨홀 단차 등 파손 부위 정비와 포장 면보다 높은 기럭계의 토사를 제거하여 원활한 배수를 유도하고, 낙석 오염 지구 및 산마루 축구 정비, 배수관, 축구 도수로 등의 쌓인 퇴적물 제거와 쇄골 부위를 정비하고, 기준에 맞지 않거나 파손된 도로 표지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 지속된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인한 도로 벽면 유실 등 기능이 저하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도로변 제초 청소 등 청결 상태를 유지하여 운전자의 도로 이용 불편 해소는 물론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태안에 지금까지 고속도로가 없어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도 상당했는데, 이번 사업을 통해서 지역 관광지에 대한 접근성도 한층 더 좋아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태안군 박상현 도로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2003년 돼지 사육을 중단한 충남 홍성군 금마면 소재 홍성 종돈장에서 최근 신축 공사가 재개되자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14일 홍성 종돈장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주거 밀집 지역의 주민 동의 없이 양돈장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먼저 돼지 사육은 지난 2003년 양돈장 폐업으로 전면 중단됐다며, 주민들은 20년 가까이 지난 일이라 양돈장이 없어진 것으로 믿고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2018년 종돈장을 인수한 농장주는 이곳에서 돼지 사육이 지속해서 있었던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며, 키우지도 않고 있는 돼지 3천 마리를 정부 공개 데이터에 등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는 종돈장 소유자가 축산면허 유지를 위해 거짓 신고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비대위는 홍성군에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들은 군 환경과와 축산과 담당자는 종돈장에서 오랫동안 돼지 사육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행정 조치를 내리지 않았고 뚜렷한 해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군 행정의 부실한 관리가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며, 군은 사후 행정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인근 배양마을에는 휴양을 위한 전원주택과 세창 파크빌 아파트, 배양 초등학교가 자리 잡고 있다며, 유해 시설이 들어서면 피해는 주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건축 허가 취소를 위해 청문회와 행정 감사를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배출 시설 인허가와 축산 면허가 취소되면 건축 허가 승인을 재검토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종돈장에 건축 허가가 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중대한 사유가 확인되면 자체 청문회를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도 내 공사 중단으로 방치된 건축물이 44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공사 중단 건축물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충남 지역 공사 중단 건축물은 모두 44곳입니다. 지역별로는 강원이 46곳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은 전국에서 두 번째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공사 중단 건축물 가운데 천안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2015년부터 모두 4구의 변사체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방치 건축물은 착공 후 공사를 중단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충남교육청이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 대해 지원 정책을 시행합니다. 도교육청은 육아 부담을 극복하고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 병행을 위해 3자녀 이상 양육 공무원에 대한 인사 우대 정책을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구체적으로 막내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희망 근무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미성년 자녀 양육 시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 가점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또 각종 교육훈련과 체험 연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해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예산 예당 저수지 등 도내 저수지 3곳이 전국 중점관리 저수지 지정 우선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충남도는 환경부가 전국 오염 저수지 500여 곳을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 예산 예당 저수지와 서산 잠홍 저수지 등 3곳이 중점관리 저수지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이번 중점관리 저수지 선정으로 국비 713억 원을 지원받으며 예당 저수지에는 400억 원, 잠홍 저수지에는 500억 원이 투입됩니다. 당진 국화 전시회가 오는 17일부터 3주 동안 시청에서 개최됩니다. 당진 국화 전시회는 매년 10월과 11월 사이에 열려 국화 분재와 가을꽃 등을 전시하고 각종 체험과 농산물 판매 행사를 진행해 왔는데요. 당진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전시회 전면 취소를 검토했지만 화훼농가 피해가 예상돼 전시 규모를 축소해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양군 직원들과 관계기관 종사자들이 다음 달 13일까지 농가 일손 돕기에 나섭니다. 지역 농가들은 역대 가장 긴 장마와 세 번의 태풍을 딛고 수확기를 맞았지만 현장 인력이 부족해 수확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첫날 봉사자들은 화성면 산정리에 있는 고추밭을 찾아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서산시 대산읍 주민자치회가 서산 지구대 옆 공터에 도란도란 작은 쉼터를 조성하고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쉼터는 올해 주민총회에서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결정한 사업인데요. 또 직접 의자와 울타리 등을 만드는 데 참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김기진 주민자치회장은 쉼터가 주민들의 작은 위로의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홍성군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44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은 최근 충남에서 총기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는데요. 유해 야생동물 포획 준수 사항과 야간 열화상 카메라 사용과 현장 대응 수칙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우리 지역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에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8도, 한낮에는 19도 보이겠고 체감 온도는 보다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청양이 6도, 그 밖에 충남 지역은 8도에서 10도 나타내겠습니다. 한낮에는 당진, 홍성 등지는 18도, 태안과 예산 등지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연일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당분간은 기온이 소폭 오르겠습니다. 일교차는 여전히 크겠는데요.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어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 중부와 남부 해상 흐리거나 비가 오겠고 물결은 최고 1m까지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던 텔레그램 대화방, 이른바 N번방에 충남 지역 교사가 가입했었다고 하죠. 직위 해제됐다고는 하지만 우리 아이들과 함께했던 시간이 있었다는 게 끔찍하기만 합니다.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성에 대한 올바른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겠습니다. 헬로 TV 뉴스 충남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